안녕하세요. 팩트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원인지 화성인지 모르겠는 지역에서 골목집에 묵은지 전문에 와서 묵은지 먹으러 왔어요. 골목집. 대진이에게 계세요. 잘한다. 얼마냐 이거? 1인 8,000원. 1인 8,000원에서 메뉴판 보여줘. 1인 8,000원에서 돼지, 고등어, 꽁치, 닭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돼지. 우리는 돼지를 선택했어. 왜냐? 왜냐? 돼지가 맛있지. 맛있으니까. 묵은지 같지가 않다는데 김치가. 근데 영상으로 봐도 약간 생김치 같다. 허해. 약간 맛있어 보이진 않아. 먹음직스럽다고 하지. 김치가 보통. 덜 묵은 느낌? 그리고 1인 8,000원 치고 양이 좀 적은 것 같지 않나? 양이 좀 적다. 그런 것 같아. 그치? 2인분 치고는. 그치? 그리고 예상하건데 역시나 김치가 많지? 죄다 김치지? 밑에 고기가 보이네. 고기 있긴 있네. 김치 다 잘라줘야 되는데. 김치가 묵은지 치고 너무 싱싱해. 싱싱하다. 자르면서 느껴져 그게? 묵은지는 되게 멍멍하거든. 근데 이렇게 팔리는데 묵은지가 남아 나갔어?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묵은지보다 안 묵은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 묵은지 먹고 싶어서 왔는데 집에서는 이런 거 먹고 집에서도 먹을 그치. 수 있잖아. 집에서 이런 거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그렇지. 인정. 여기다 먹어봐. 묵은지일 수도 있잖아. 근데 무슨 딱딱해. 딱 봐도 그냥 김치찌개 같아. 고기가 적진 않은 거 같긴 한데 솔직히 8,000원짜리 김치찌개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근데 화면상은 부글부글거리고 연기 나온 게 되게 먹음직스럽게 나오긴 해. 허옇긴 한데 뭔지 알지? 그 시츄에이션이. 국물을 한 입 먹어. 국물만 먹어봐. 묵은지 아니야. 묵은지 아니야? 깊은 맛이 하나도 없어. 그흠. 우리가 집에서 끓인 것보다 깊은 맛 없어. 집에서 2시간 푹 끓인 것보다 깊은 그 맛있지. 집에서 끓여 먹는 그거. 이거는 너무 심했다. 이거 너무 심했어. 그건 동네에서 먹는 김치찌개다. 이거. 그냥 김치찌개야? 묵은지 나는. 맛집이 아니래. 그래도 먹어봐. 김치랑 고기랑 해서 먹어봐. 아니면 김치 먼저 그냥 먹어보든지. 어딨어? 뜨겁지? 천천히 먹자. 근데 배고파서 그런지 침은 나온다? 이게 밑반찬인데 이렇게 나오는 대로 뭐 나오는 것 같고. 김장한 지 1년도 안 된 김치 맛이 납니다. 김장씨 말하니까 부끄럽다며. 그냥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지. 동물은 짜진 않아. 근데 그만큼 가벼워.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겉절이로 하는. 야 그 얘기야. 그 생각난다.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네가 김치찌개 되게 쉽게 끓일 수 있다 해서 참치 넣고 그냥 해가지고 했던 건 이게 무슨 김치찌개 아니야. 약간 지지는 거 살짝. 난 그거 별로더라고. 너무 김치찌개라 하면은 국물도 이게 좀 얼큰하게 이게 좀 약간 우러난 맛이 나야 되는데 너무 안 넣어서 싫어했거든. 이게 딱 그거겠네. 그러면 내가 나도 너 고기랑도 이제 먹어봐. 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니 너 고기 안 먹었잖아. 나도 그러면 국물 먹어보고 먹어볼게. 국물 먼저. 되게 보글보글 끓긴 한다. 그지? 되게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보이기. 저역긴 해도. 이게 우리가 서로 입맛이 다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조금 더 끓여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안 먹어봤지만 더 끓여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묵은지 느낌의 맛이 나.
조금. 약간 완전 막 그, 어? 막 맹탕 막, 어? 근데 고춧가루 맛 난다는 그런 느낌 아니야. 지금 내가 딱 먹었을 때. 굳이 수치형 하자면은, 사실은 90대 10이야. 이게 약간 10 정도의, 10% 정도의 그, 묵은지 느낌의 맛이 난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어, 김치 한 번 먹어볼게. 난 김치 여기, 가지 쪽 좋아해서. 그거 먹으면 확 날 거다, 진짜 봐. 이거 뭐 1년도 안 돼서 담갔다 왔는데 나는 팩트체크 과장하지 않잖아. 그냥 배추 먹는 줄 알았어. 지금 진짜 나 과장 안 하고 나 씻는데 어? 이건 겉절이보다 더 싱싱한데? 그냥 배추에다가 그냥 발라놨나? 그런 느낌이야. 불안치고. 물론 내가 딱 그거 먹은 그 부분만 그럴 수도 있어. 그 부분만. 이거 고기랑 같이 먹으면 또 고기의 맛일 수도 있잖아. 이거 케이스 때문에 촬영하기 너무 힘든데? 케이스 나중에 이제 다음에 할 때 빼고 해. 어. 원래 빼고 하지 않았어? 원래 빼고 하게 됐어. 이게 가리는 게 있어. 근데 지금 안 가리지. 근데 잡기가 불편해. 어, 기름이 나와. 깨졌냐? 난 먹고 하자. 너무 좋아. 일단 고기는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 이 정도는 다 맛있어. 김치찌개를 하면 맛있는 거 있지. 이 정도 고기 맛이야. 그래서 굳이 여기 올 필요 없는 거. 굳이 올 필요 없다. 집에서 먹는 게 낫다. 구독과 빠용. 다음에 빠용. 빠이.